소나기가 자주 지나는 요즘입니다. 새벽 사이에도 요란한 소나기가 곳곳으로 지나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갑자기 비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거창을 제외한 부산,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이어지겠습니다. 체감 기온이 33도선 이상으로 무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31도선 안팎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31도, 밀양과 창녕은 32도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31도, 김해와 양산은 3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부산 앞바다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 들어오겠습니다. 또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해안을 따라서 5에서 20mm 정도의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 표정 흐리지만 기상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